서현미 선고. 조금 불편한 자세였는데 네, 정확하게 샷까지 해줬습니다. 웰뱅 피니스의 서현민 선수의 득점 4-2 두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. 빨간 공을 좀 두껍게 끌어서 지금 각을 만들어 볼 수 있죠. 정확하게 네. 득점. 참 스트로크가 정확해요. 네. 겨누었던 당점과 지금 임팩트 피니시가 그대로 일치가 돼요. 역시 선수들의 그 기본기 가운데에서 이제 이 피니시 스로우가 참 중요하다고 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. 보통 이제 당구 동호인들 보면은 겨누었던 당점하고 임팩트의 그 당점하고 오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네. 계속된 득점. 3이닝에서 3연속 득점. 서현민. 아, 지금은 엄상필 선수의 그 큐미스 이후에 나온 장면이라서 더더욱 안타깝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분이 이제 엄상필 선수에게는 조금 그 위협이 좀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실수가 작은 실수 하나지만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고 있는 중이잖아요, 네. 지금. 자, 서현민의 계속된 공격 득점과 연결되면서 7-2 득점 차로 벌어집니다. 아, 그 김수 한 방으로 네. 뭐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. 서현민. 아, 빨간 공도 아주 천천히 네, 좋은 자리로 올라가고 있죠. 아, 지금 포지션 플레이 같은 포지션 플레이도 정말 섬세함이 보입니다. 8-2. 지금 여기서 비껴칠 것이냐, 넣어칠 것이냐죠. 2점짜리가 있고 1점짜리가 있는데 서현민 선수 어떤 선택을 할까요? 비껴치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. 지금 네. 일단은. 원뱅크로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원뱅크로 갔어요. 원뱅크. 아, 원뱅크는 네. 빨간 공이 문제였는데 그 빨간 공을 처리를 아주 간편하게 네. 간단하게 했죠. 자, 이렇게 되면서 10-2 지금 7연속 득점입니다. 빨간 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서현민 선수가 완벽히 지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되돌리기 치기 좋은 배치죠. 아, 서현민 선수가 뭐 승기를 잡는 네.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급의 네. 선수들은 그 실수 한 방은 거의 그래요. 세트를 내주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. 지금 엄상필 선수는 본인의 그 큐 실수가 결국은 이제 내내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떠나지는 않고 있죠. 그렇죠. 그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습니다. 있으니까요. 떨쳐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. 그 이후에 지금 8연속 득점이에요. 아, 회전 살아있고. 아, 네. 서현민 선수가 또 득점, 9연속 네. 득점, 12-2. 오랜만에 서현민 선수 특유의 그런 스타일이 지금 나오고 네. 있어요.